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수업은 이제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 공연 제작 파트를 맡은 극단숨의 대표 이양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배우 활동하면서 지금 연출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극단에서 공연 제작을 도맡아서도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배우랑 연출보다는 공연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은 이렇게 공연 배우 활동도 이렇게 여러 개 많이 해왔었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직접 현장에서 만나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다른 기타 활동으로 연출도 하고 있고 공연 제작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랑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처음에 연극이 무엇인지, 공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연을 만드는데 필요한 직업군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공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두가 다 필요한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연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알아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지는 공연이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공연장까지 이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극이란 무엇이냐면 배우가 무대 장치, 조명, 음악 등의 도움을 받아서 연출자의 지도 아래 각본에 의해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여 관객에게 보이는 종합예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극이라는 거, 공연이라는 거는 종합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종합예술이지? 배우가 나와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데 그게 왜 종합예술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 해보셨을 텐데 오늘 저랑 이제 공연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여러 가지의 직업군들이 모여있는 게 공연이구나, 공연예술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조직 구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조직 구성도는 이 대극장의 조직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가 맨 끝에 지금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들 배우 대극장 공연 보면 배우들이 적게는 한 30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가 나올 텐데요. 그 30명에서 50명의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이렇게 많은 스태프들이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스태프들은 거의 그 배우진들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인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우가 50명이다 그러면은 스태프는 한 150명에서 200명의 스태프진이 뒤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예술감독과 무대감독 그리고 조명 디자이너, 음향 디자이너 그리고 음향 감독 그리고 뭐 배우 이런 여러 가지 중요 직업군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감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예술감독은 이제 공연을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일을 모두 다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발레라든지 이렇게 또는 다른 음악 쪽에 관련된 분들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사용이 되긴 하는데 공연장에서는 예술감독은 이제 공연이 만들어지는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기획 단계에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공연했던 연극 세상에 이런 가족이라는 부분에서 예술감독으로 일을 했을 때 기획 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공연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연 제목은 무엇이며 공연 장소는 어디서 하고 공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거를 어느 단체에서 만드는지까지 일단은 공연 개요를 먼저 짜고요. 그 다음 기획 의도, 이 공연을 왜 만드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해서 그때 이제 기획 의도로 따졌던 거는 얘기했던 거는 현실에 대한 급급함으로 본인의 삶에 대한 애정, 꿈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의미나 사랑까지도 잃어가는 사회에 그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가족 중심의 사회가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풍토다 보니까 좀 더 가족애를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이 공연을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대본 작업까지 저희가 직접 다 했었고요. 물론 이제 대극장에서는 하진 않지만 소규모 극단에서는 이렇게 대본 작업도 예술 감독이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연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공연 대본이 나오죠. 대본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배우들하고 연출들이 만납니다. 그 연출이 하는 직업 이름 무엇이냐면 이렇게 무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연을 관람하는 그 무대에서 관객들이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배로 따지면은 선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배우들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무대 소품들을 연출은 끊임없이 그 스태프들과 소통하면서 동시에 배우들하고 공연 연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밌는 장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배우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좀 심각한 장면에서는 이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이제 준비를 연습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명과 무대 스태프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일을 연출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연출이라는 작업이 사실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냐면은 그 공연에 올라가야 되는 공연에 가장 첫 번째 관객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연출이라는 직업 자체가 본인이 보면서 관객의 마음으로 재밌지 않으면 관객도 재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출가가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무단히 하면서 이런 식의 공연적인 그림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대 감독과 무대 디자이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무대 감독, 무대 디자이너 조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뭐 어떤 느낌이냐면 자, 무대 감독이 하는 일은 이 극장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의 전반적인 시설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나중에 퇴근하는 사람이 이제 무대 감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출근해서 이런 공연을 해야 되는 무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출근해서 리허설 공연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공연이 다 끝난 뒤에 오늘 사용했던 비품들, 무대 소품들, 그리고 도구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모두가 다 퇴근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을 다 끝내고 퇴근하는 사람이 이제 무대 감독인데요.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극단에서, 공연을 만드는 극단에서의 무대 감독의 일과 그리고 극장에서 이제 상주하는 무대 감독의 일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지금 조명 장비들이 지금 꾸준히 이렇게 딱 이렇게 위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이 조명 장치들에 대한 안전 점검도 다 해야 되고요. 이건 조명 감독이 하는 건 아니고 무대 감독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무대 뒤에서 일하는 안전 점검도 이 무대 감독이 다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배우들이 무대에 섰을 때 객석을 바라봤을 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봤을 때 무대를 보겠지만 배우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연기를 하는데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이런 식으로 좀 시선이 좀 반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좀 신기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대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 연출이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연출이 원하는 여기에선 어떠한 장소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장소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거를 이제 연출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무대 디자이너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옵니다. 그려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명 감독하고 또 상의를 하고 여러 이제 감독들과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첫 번째 그림을 그려주는 게 이제 무대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작화 작업을 한 것도 있는데요. 이제 그 작화 작업이나 조명 작업은 요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 한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조명 디자이너랑 조명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조명 디자이너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요거 보이시죠? 이 그림을 이렇게 조명을 어떻게
입힐 것인지에 대해서 연출하고 끊임없이 상의를 하면서 이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명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어떤 색깔 조명을 쓸 것인지 색깔에 따라서도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연출하고 상의하면서 여기서는 좀 따뜻한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색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서는 굉장히 무서운 또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의 조명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출과 끊임없이 상의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디자인을 한 거를 가지고 조명 감독은 이제 그 조명 디자인을 했는데 그 디자인한 조명을 실체화시켜주는, 구현화시켜주는 이 조명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 조명기를 다루는 사람이라 이렇게 대극장이나 좀 규모가 있는 극장에서는 이렇게 위에 이거를 바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텐이 내려와서 조명을 설치를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한 그 그림이 딱 무대 위로 실제로 나올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조명 감독의 일이고요. 음향 디자이너와 음향 감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음향 디자이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연에 나오는 음악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을 이제 음향 디자이너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음향 감독은 이제 이건 이제 음향 오퍼레이터이긴 하지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참고하라고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런 실질적인 음향 장비들을 관리를 하는 게 음향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극장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대극장의 경우 이제 스피커가 이제 온 객석에 골고루 소리가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온 객석에 소리가 잘 퍼지게끔 이제 각도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스피커라든지 음향 장비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이제 음향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다른 장비들도 음향 감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직업군들의 이제 스태프들이 뒤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작업이 끝나면 이제 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이제 배우들은 연기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스태프들이 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을 만들어지는 기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우리가 보는 공연들 그 1시간 반에서 2시간 남짓 그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한 15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한 달이 4주니까 대략 한 3개월?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대극장을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옥탑방 고양이라든지 뭐 상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대학로에 있는 오픈런 공연들 끝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공연들은 이제 무대라든지 음향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배우들만 계속 교체가 되면 돼요. 그래서 굳이 해야 된다면 뭐 의상 정도만 구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배우들하고 연출이 계속 연습만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제작을 해야 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제작 회의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대 디자인하고 그 다음 공연 연습을 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8주에서 10주 차까지 조명 디자인이랑 무대 제작 도면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동시에 또 배우들은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대 제작을 들어갑니다. 한 11주 차에서 12주 차. 그래서 무대 제작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배우들은 또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3주 차에서는 극장 셋업, 극장 무대 설치하고 이제 조명 작업하고 이제 나머지 기타 음향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업들을 하는데 한 13주 정도 차에서 이제 작업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리허설을 14주 차 때 한 다음에 공연을 이제 15주 차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3개월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는데 준비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기획 회의를 해요. 관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제작 회의를 하고요. 그러면서 오디션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필이라고 해서 배우들이 이제 일반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는 이력서가 필요하듯이 배우들도 나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 공연에 제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프로필 사진과 나의 이제 정보들, 제 경력사항은 이렇고요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 프로필을 이제 기획사에다 보내요. 공연을 제작하는 제작사에다 보내면은 연출을 하고 제작진들은 그걸 확인해서 이 배우가 우리 공연에 잘 맞겠는데 하면 이제 오디션을 봅니다. 오디션을 봐서 이제 이렇게 오디션을 보면서 여기에서 어울릴 만한 배우들을 뽑아요. 그리고 뽑아서 이제 연습을 들어가죠. 연습 들어가서 공연 연습을 꾸준히 하고 이것도 이제 공연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작품이지만 이렇게 또 공연 연습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공연 연습을 쭉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무대 디자인하고 이제 공연 연습이 계속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진행이 되면은 연출이 여기에선 이런 그림으로 이런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디자이너한테 설명을 해서 이 디자인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조명 디자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색깔의 조명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부분에는 이제 배우 혼자만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연출이 조명 감독, 조명 디자이너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나온 다음에 이거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명이 어떻게 설치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도면을 짜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이제 무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이 들어가고요. 이건 무대 도면입니다. 무대 도면을 이제 축소해서 또 그림을 정확하게 실축을 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작업을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트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작업을 들어갑니다. 무대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외부에다가 주문을 맡겨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대극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소극장이라기보다는 소규모 극단들은 배우들이나 이제 스태프들이 직접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연장에 처음 딱 들어가면은요, 이제 이렇게 바닥에다가 흰색 테이프로 마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킹 작업을 들어가는데 이 장소에 어떠한 무대 세트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에도 이제 딱 보면 네모난 어떤 무대 장치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무대에 보면은 이렇게 이 무대에 어떠한 무대 설치물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조명팀이 들어옵니다. 조명팀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도면 짜왔던 걸 토대로 이제 조명 행인 작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조명이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 조명을 이제 무대 위에 바텐이라는 공간에다가 이제 봉에다 걸어놔요. 걸어놓으면은 이렇게 지금 바닥에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명이 좀 켜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위치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텐이 올라가서 무대팀이 다시 들어옵니다. 무대팀이 다시 들어오면은 이제 설치물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무대 세트들을 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그 사물함 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합판 뒤집어 놓은 게 이렇게 무대 세트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대가 이렇게 아까 바닥에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었던 거는 사실 이제 계단이 들어온다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네모난 이거는 이제 단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단상이라는 것이 이제 무대 위로 실제로 올라온 거고요. 그러다면 이제 아까 걸어놨던 조명을 이제 걸어놨던 조명의 이제 효과를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 조명 감독님이 디자이너와 함께 그리고 또 연출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조명 작업을 들어가요. 이거를 포커싱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배우들은 항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배우들이 조명을 받아야 되는 곳에서 이제 위치에 서 있다든지 그런 식의 작업을 계속 꾸준히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지금 서면서 자기가 서야 되는 위치를 또 확인을 하고 있죠. 조명 들어가는 작업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공연 시작할 때 조명
이제 이거를 하우스 조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무대에 들어온 무대 자체 객석을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하우스 기본 조명을 이제 세팅을 해놓은, 그러니까 무대 팀과 조명 팀과 그리고 배우들이 모두 다, 그 연출까지 해서 모두 다 작업을 해놓은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리허설을 하기 시작하죠. 실제로 배우들이 조명이 꺼졌을 때, 그리고 막 그때 뭐 세트들이 움직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배우가 나오는 시간들을 체크해서 불이 꺼져 있을 때, 배우들이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조종실에서는 조명을 언제 켜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타이밍을 맞춰가는 작업을 계속해요. 이제 그거를 그냥 기본 테크 리허설이라고,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해본다라고 해서 테크 리허설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맞춰보는 일을 합니다. 맞춰보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본 공연에 들어가서 본 공연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들이 공연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여기까지가 한 15주. 15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해서 요거는 이제 다른 작품이지만 아까 연습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무대 위에 올리는 작업까지 리허설 하는 작업만 해도 보통 소극장 공연이라고 해도 무대 하나 그날 당일날 공연 올라가기 전까지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그 전부터 계속 관객이 없지만 똑같이 관객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최종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드레스 리허설을 한 2, 3일 정도를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해서 이제 공연 날 아침에 와서 다시 분장 싹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상이랑 세트 다 준비해 놓고 최종적으로 다시 관객을 만나기 전에 다시 최종 리허설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티켓박스에서 티켓을 받고 있는 동안 이제 배우들은 무대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연 관람할 공연을 이제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마지막에 커튼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까지 나와서 공연을 만드는데 이렇게 15주 정도, 약 세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공연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혹시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센터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